오늘도 또 이렇게 한 명이 1,000명을 당하고 10,000명을 당하는 용사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하던 중에 제가 이렇게 머릿속하고 입술하고 잘못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정정하고 시작하겠어요. 제가 두 성경 구절을 적으시라고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6절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에베소서 8절인데 그거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적으시라 그랬으니까 안 적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8절로 고쳐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뿌리요 근원이시다. 그래서 아부,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라는 뜻은 시작이요 근본이요라 뿌리다. 그래서 모든 뜻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여 독생자로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시다. 근데 계시 예수님 자체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시에는 어떤 계시라고 그랬냐면 생명의 계시요 빛의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때그 에트라는 단어 앞에 바브라는 히브리우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바로 그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아담 할때 우리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아담. 아담이란 얘기는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 육체를 가진 육체, 흙이라고 표현도 하죠. 흙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을 때, 한국말로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명이 아담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바로 사는 영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는 반드시 사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거를 생명.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가 인자로 오셔서 제가 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육체라는 단어를 안 쓰냐 하면은 비록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성을 가지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자로 오셨는데 그 안에는 오리지널 조의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를 흘려줌으로 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영원한 그 생명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피 흘림이 바로 죄사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첫 번째 아담이 그 지은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왜? 나는 태어날 때 죄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태어났는데 왜 내가 죄냐? 바로 아담을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한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죄를 유산되어져서 아버지의 죄가 그 아들에게 가고 그 죄가 그 아들에게 가고 그 아들에게 가서 그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갖고 있죠. 이 땅에 아버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죄를 또 물려받고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수천 년 뒤에 태어났어도 수만 년 뒤에 태어났어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모두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구속주가 될 수 없다.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해줄 수 있지 못하고, 그쵸?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육체라는 거죠. 마리아의 몸에 우리가 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여자는 뭐예요? 밭이기 때문에. 뚜레라 그래요. 여자는 밭이에요. 여자는 밭이기 때문에 밭은 씨를 심으면 그 씨 심은 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내게 돼 있죠. 땅에다 배를 심으면 배나무가 나오고 사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지 이 땅이 배나무를 배씨를 심었는데 사과를 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 여인을 통해서 씨를 심으셨는데 그 성령의 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제 성령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을 때 네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속주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이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말리아 천사가 와서 이제 가말리아가 아니지 그죠? 가브리엘 죄송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서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한 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말해요. 여자의 후손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 여자의 후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 아버지의 씨대로 낳은 아담의 후손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에 단한분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아니, 발꿈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 머리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는 권세를 상징해요. 권세.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진멸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얘기는 뱀의 후손, 사실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뭐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리야? 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발꿈치를 상했다 했냐면 권세를 진멸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살 권세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는 더 뛰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발꿈치를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자라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는 바로 이 사람으로 육체로 흘리신 이 피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됐어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거를 계획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그 말을 하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더니 아니라 말씀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인자로 사람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주는 영으로서 아담이 생명이 이 살려주는 영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그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을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대제사장 그러면은 잘 알죠. 제사장이 뭐 하는 직분인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에요? 구약에서 단세 역할을 하는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누구예요? 하나는 왕, 다른 하나는 제사장, 다른 하나는 선지자. 구약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하나님이 그 왕이 어떻게 할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아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 왕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지금 저기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나가리까 말릴까? 블레셋 군대가 했는데 내가 가릴까 말릴까? 다 물었어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다들 왕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왕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인데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은 통치자 왕을 우리 앞에 세워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이 왕이 생기면 사무엘이 가서 그랬어요. 너희의 것을 밭을 빼앗고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노예로 삼고 그래도 좋겠냐? 아,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을 통치자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통해서 통치를 받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여전히 통치자였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왕으로부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왕이 하나님을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도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했어요. 주위에 많은 옆에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괴롭혔어요. 요게 그대로 우리의 삶하고 연관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잘 섬겨요.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머리로 섬겨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줘요. 그런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내 왕이요. 내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이 나를 내 의가 어떤 내 노력이 이렇게 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뻥, 뻥 옆에서 사건들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일이 터지고 저리 아프고 여기 찢어지고 저기서 피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보면서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는가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사장. 오늘은 제사장을 할 거니까 선지자 돼요. 선지자. 선지자부터 하는데, 자,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이 선지자가 나왔을 때 항상 언제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잘못 행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그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가게끔 하는 일에 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도 역시 그러니까 중보자였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아의 역할을 한그 직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냐?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다.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수 있는가? 제사장 그러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누가 되어져요? 오직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인 제사장은 먼저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대신 이 속죄제물이 뭐예요? 대속물이죠. 대속물. 대속물.
대신 이 대속물에다 안수를 해서 그 죄를 정가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이 대속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 피로 말미암아서 1년 동안만 죄 사함의 효력을 얻게 해요. 그런데 이 1년이면 왜요? 그래서 짐승이 대속물이 속죄제물이 전부 1년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년? 1년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하고 내년 되면 2015년 1월부터 12월 2016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신 거죠. 무슨 소리예요? 반복해서 매년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해마다 죄를 무엇을 기억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내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속죄제물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 그, 우리 잘 아시듯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막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지만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마다 1년마다 죄를 기억해서 반드시 이런 속죄제물이 있어야 될 것을 계속 했는데 이걸 히브리 기사가 와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피는 바로 언약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어요? 주어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피를 흘려서 사해주셔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매년 1년마다 1년 된 소나 1년 된 양은 1년 바뀐 생명이 없기 때문에 1년 바뀐 효력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는데 영원하신 예수님은 그 피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피 흘림이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없죠. 레위지파는 자기의 죄가 있지만 오직 자기 백성의 죄만을 위해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예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짐승을 그렇게 죽여서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을 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아,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될 대속물이 필요하구나.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율법으로 제사장이 지어진 이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통해서 만약에 속죄제물로 속죄되는 일이 계속 됐다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짐승의 그 속죄제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한정되었었다면 이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그것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다른 제사장. 그게 누구예요? 바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들이 뭐를 통해서?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에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유대인들이 내 우리는 선민이야. 저 이방인들은 개야. 개 취급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유대인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페이백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오신 제사장이다. 근데 왜 대제사장이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그 반차를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의 반차인 멜기세덱. 이게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6장과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히브리서 7장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멜기세덱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3절에 설명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아비도 없어. 어미도 없어. 족보도 없어. 시작한 날도 없어. 생명도 끝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 그런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에 한 번 나오고 딱 두 번 나오고 끝이에요. 어디에도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때 멜기세덱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기와 세덱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하고 17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게 무슨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거기 보니까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예법만 되어져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권세를 가진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용모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모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용모를 갖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멜키세덱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 말이 로마서 8장 2절에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복음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일 뿐만이 아니라 선과 악을 경험한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사장이 될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선과 악을 경험했다라는 것, 무엇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기 가로 두 개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림과 둠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니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갈 때는 반드시 그 가슴에 흉패가를 달아야 돼요. 에봇을 입었을 때 에봇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안에 두 개를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하나가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이에요. 그런데 이 우림은 뜻이 무슨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의 계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상징하여. 그리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함.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우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고 있고 둠밈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결정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결정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무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흉패 를 가슴에 갈때이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의미하나?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이신 계시이시면서도 그분의 판결은 완전하신, 무흠하신 거예요. 왜? 모든 선과 악을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을 말하나? 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은 선은 착한 거 선이래요. 착할 선. 악은 악할 악.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살리는 일은 생명이고 그 살리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이에요. 근데 악은 뭘 상징해요? 사망을.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은 다 선한 일인데 그 외의 일은 다 무슨 일이라는 얘기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은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나 사망에 대해서나 누가 완전해요? 완전하게 선악을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이렇게 말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거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같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사망이 어떤 건지를 잘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에 져서 사망을, 악을 경험한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죽으셨고 생명을 살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 안에 모든 선과 악에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안에 있는 것이라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뭘 가졌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안에 판결승패의 우림과 둠밈을 가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완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룩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될수 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보면은요, 이제 그 3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이 아론을 가지고 어떻게 아론을 처음에 제사장으로 봉하고 그를 이제 그 성결 의식을 정결 의식을 해요. 근데 정결 의식을 할때 어떻게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이 여기에 두건을 써요. 하얀 세마포에 두건을 쓰고 여기에 금으로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해가지고 금패를 여기다가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속에는 속옷을 하얀 세마포로 입어요. 그 위에 또 청색 옷을 입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속옷이나 이 겉에 입은 청색 옷이나 전부 다 찢어지지 않는 통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요 목만 딱 이렇게 머리 들어갈 만큼 딱 오려가지고 거길 또 바이러스를 쳐서 안 찢어지게 하라 그러시고 이렇게 뒤집어 써요. 옷이 하나도 분리되어져서 이음새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애봇을 입는데 애봇에는 돌이 3개씩 네 줄로 돼서 12돌이 있어요. 각 돌마다 각 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의 그 판결 흉패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 예수님이 지금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하얀 린넨. 이거 뭐예요? 거룩하심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위에 청색 옷을 입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그런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판교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일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을 우리가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볼때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마에 그게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린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을 쓴 거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 여호와께서 그 성물, 여호와의 거룩한 그 성결이라는 그 팻말이 있는 것은 그것을 죄를 완전히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그걸 대신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거룩한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어요. 자, 우리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여기에 애봇을 입은 거를 신약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온 전신갑주를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를 할때 구원에 뭐를 쓰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투구를 쓰면은 머리가 보호를 받아요. 적군이 싸울 때 머리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죽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뭘 하는 기관이에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온몸에 치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거룩하면 내 온몸도 거룩해져야 안 해요. 그렇죠. 내 생각이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지시하면 내 몸이 거룩한 짓만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누구예요? 구원의 예수님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봉하라는 거죠. 내 생각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구원의 믿음으로 완전히 봉해질 수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님은 나의 구원으로 완전히 생각을 사로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장이 이 흉배를 입었는데 이 흉배가 뭐였었나? 의의 흉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림과 둠밈의 흉배를 입었는데 그 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의 마음가짐에 누구를 판단하실 때, 자, 이 판단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판단할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진 자. 이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도 그러면 판결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흉배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의 앞에서 그 의로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의 어떤 내 기준의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워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면 내 앞에 나한테 돌맞아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다그 의가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 죄에 있다고 정죄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느냐 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어뜯을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의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라는 말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비즈니스가 아니야. It's not your business. 용서하고 말고의 자격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거는 맡김이에요. 맡김. 이해가 되세요? 용서는 내가 뭔가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용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를 할 수 없어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뭐만 하면 돼? 나는 자유만 하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또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거룩하신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거룩한 여호와의 성결, 이거는 신약에 와서 무엇을 의미하면 인침입니다. 인침. 우리 함께 보세요. 인치심. 나는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안 보이죠? 이게 영의 눈이 떠지면 여기에 뭐라고 인이 쳐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예수 십자가가 보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 예수라고 쓴 걸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피가 이렇게 묻은 걸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룩이라고 썼다. 다 같은 의미죠? 어떤 걸 봤든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인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이고 하나는 마귀의 화인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예수 이름의 성결로 인침을 딱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져서 내 머리가 되어져 있으면 여기에 인이 찍혀서 계시록에 말하죠. 뭐라 그래요?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12지파 중에 입맞은 사람의 수를 세보니까 14만 4천이래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12,000씩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할 때 이스라엘만 입맞은 자로서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록 4장에 가보면 24장로가 둘렀다 그랬거든요. 그 24장로는 또 뭐예요? 12장로가 아니라 24장로. 저는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말하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아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새로 번역한 건 무슨 합하기 위하여 뭐 그런데 세례로 말미암아 합해진 자는 이렇게 말하는 게더 맞아요. 뭐를 위해서? 세례. 여기서 세례는 건그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식 1년 된 성도는 무조건 세례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심을 본받아 산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세례받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지고 다시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가 세례예요. 그렇게 된 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26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오, 무슨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그 생명으로 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면 나도 성전. 예수님이 천국이면 나도 천국. 아멘. 예수님이 권세자면 나도 권세자. 예수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거기 남자, 여자 차별 있어요, 없어요? 자유한 사람, 노예랑 차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생겼던, 못생겼던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을 위해서 말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었죠. 그렇죠? 만약에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만약에 복이 이루어지고 율법을 줬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된 하나의 백성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태어나기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고 한 백성이 되어졌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여,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제가 옛날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교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죄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밉고. 진짜 꼴불견이 사람 꼴보기 싫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죄가 정말 이렇게 큰지, 이렇게 없애고 싶은데도 이렇게 여전히 있는지 깨닫고 깨닫고 깨달으니까 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나 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참으시고, 나 같은 걸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까지 세우실 수가 있는 건지, 그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삼으셨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갖고 왔다는 것은 최하의 자리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이를 미워하면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거를 중하게 여기면 저거는 경하게 여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좋아하고 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어떤 형식적인,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정말 죄인의 형생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실 때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유업을 줄 것을. 이삭에게 또 다시 약속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또 맹세하셨어요. 바로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변함없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를 성경은 산자라고 말해요. 왜?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오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면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해요. 그리고 사장에는 한 성령을 가졌고 한 몸이고 하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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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때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약속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가졌으면 그 약속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100세까지 기다렸어요. 세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정말 어디에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것을 사랑하는 자는 땅의 것을 경히 여기고, 땅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경하게 여깁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것은 경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일 때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할까요? 믿음대로 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합니다. 믿음대로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로마서 4장을 가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생각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부터 22절. 로마서 4장 19절부터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고, 믿음이 오히려 그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에 의심토하지 아니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런 자가 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약속하신 이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 가슴에 품으시고 완전한 자로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 2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아멘. 그 믿음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다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올 겁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오는 시대가 올 것이고 식량난이 있을 것이고 더 여러 가지 우리 귀에는 안 좋은 소리가 더 들려서 더 불안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